해야 하고. 재빈이 오늘은 뭐죠? 뭐 배웠죠? 아, 뭐 배웠냐고요? 장소와 교통수단. 그 장소를 갖는 교통수단.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자, 일단 뭐를 탄다, 어떤 교통수단을 탄다라는 표현, 타는 중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She is taking a train. taking train. She is taking a train. 오케이. 그러면서 그녀와 she's taking 선생님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거 무슨 뜻이죠? 그러면 she's taking 말의 뜻은 그녀는 타는 중이다. 오케이. 그러면 누가 그녀가 타는 중이다. 누가다 맞죠? 네. 그러면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세 있는데 가지. 그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그렇죠. 오케이. A trai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are you taking? What are you taking? 뜻은 너는 무엇을 타고 왔니? 너는 무엇을 타는 중이니? 너는 무엇을 타는 중이니? 그랬더니 그녀는 기차를 타는 중이다. 대화를 자연스럽죠? 네. 그렇죠. 너뭐 타고 있는 있어? 그랬더니 그녀는 기차를 타고 있어. 되게 자연스러운 대화죠. 그렇죠. 너는 무엇을 타는 중이니? 그랬는데 그녀는 기차를 타는 중이야. 되게 자연스럽죠. 뭐가 자연스럽습니까? How 그래서 뭐? How? is she taking? How is she taking? 뜻은 그녀는 무엇을 타는 중이다. 중이니? 하우의 뜻은 어떻게? 어떤 도될 수 있고 어떻게 도될 수 있으니까 How is she taking의 뜻은 그녀는 어떻게 타는 그녀는 중이니? 어떻게 타는 중이니? 그랬는데 기차를 타고 있는 중이 Oh, 되죠. no. What is she taking? 아따 오래도 걸렸다 그치? Yeah.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she taking? What is she taking? 했더니 She is taking a train. She's taking She is taking a train. 오케이. 자, 그럼 taking은 뭐로부터 왔어요? Take. take의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지만 take a train 할때 take의 뜻은 타다. 타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타다시니까 ing 붙일 수 있겠네요. taking a train은 몇 가지 뜻이 될수 있죠? 두 가지. 뭐하고 뭐? 타는 중이다. 타는 중인 타는 것. 오케이. 중에서 지금은 뭐가 어울려요? 나는 중이. Okay. 그래서 She is taking a taxi. she's taking a taxi. She is taking a taxi. Okay. 나는 택시를 타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I'm taking a taxi. I'm taking a taxi. 그들은 택시를 타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They are taking a train. 택시. 택시. 우리는 택시 타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We are taking a train. 택시. 왜 자꾸 트레인이라고 할까? Train. Okay,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Okay, 그래서 going은 뭐로부터 왔고 Go. go의 뜻은 가다. 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 ING.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뭐하고 뭐? 가는 중인, 가는 것. 가는 중인, 가는 거. You are going. 내 뜻은 너는 가자. 그래? 그러면 읽고 뜻 너는 누구? 너는 가자. Okay, you are going. 읽고 뜻 You are going. 너는 가는 중이다. 너는 가는 중이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가는 중이다가 아니고 너는 가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죠. Yep. You are going. 누가 다 만들었네요. Yep. 왜 누가 답니까? 네가 가는 중이라니까. 누가 다 맞죠?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니까 you are를 뭐 만들면 Are you? 하면 뭐 붙일 수 있다. 물음표. 묻는 말이 될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랬더니 Where is he going? Where is he going? Where is he going?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는 학교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대답한다면
He is 그치? He is going to the to school. 그쵸? To school의 뜻은 학교. 학교입니까? To 학교로.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is he going? 했더니 He is going to school. He is he 하면 이거고 He is 하면 아침표 됐습니까? 네.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I'm going to the hospital. I'm going to the hospital. I'm going to the hospital. To the hospital은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래서 이래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ere is you going? 뭐라고? Where is you going? Where is you going? 어디가 틀렸게? You 아니 있어요. 그래서 뭐? Where are you going? Okay. You하고 is가 같이 쓰인 거 선생님 머리 털라고 처음 봅니다. 그래서 안 맞다. Okay. The hospital은 무슨 뜻이야? 그 병원으로. 아 그래? 그러면 to the hospital은? 물어봤잖아. To the hospital은 무슨 뜻이야? 병원으로. 오케이. 그럼 the hospital은? 그 병원으로. 아 그래? 그 병원. The hospita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 무슨? 아니 어? 무엇? 무엇인데 to the hospita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일 하는 애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앞제비 씨. 아이고 똑똑합니다. 됐습니다. I'm going to the market. Going to the market. I'm going to the market. 이대답 듣고 싶어. Where are you going? 오케이. 만약에 그는 시장으로 가는 중이다. 이렇게 바뀌면 영어 표현은 어떻게 바뀌나요? He is going to the market.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뭐요? 너의 아빠는 어디 가는 중이니?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Where is your father going? 그렇지. Where is your father going? 오케이. 여기에 where are 하면 안 되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유는요. 어리랑 같이 쓰죠. 근데 유월도 어리랑 같이 쓰죠. 그래요? 아니, 유월은요. is랑 같이 써요. 유월은 is랑 같이 써요? 희한한 얘기네. 야야야, 유나 유월도 얼로 어리랑 같이 쓰는데 이게 father 있잖아요. father은 is랑 같이 써요. 그럼 유월니까 r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유월이 앞에 있잖아요. 아, 근데 father은 아빠잖아요. 아빠는 힘이 세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그래서 is를 써야 돼. 너의 아빠 안만 길어봤자 he. 너의 아빠는 안만 길어봤자 그 남자죠. 그 남자. 그럼 여기 your father 지우고 뭐 써도 상관없어요. He. The he. 그러면 where is he야? Where are he야? Where is he? 그래서 너의 아빠 어디 가니 할 때는 is를 써야지 are 쓰면 안 되는 거겠죠. 근접은 okay. 했어요. 네. 너의 여자 형제들은 어디 가는 중이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Where 다음 뭐라고요? Your sister going? Where is your? Where are sister she야? She는 is랑 같이 써야지. Where is your sister going?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룰이 뭐예요? 룰이 왜 있을까요? 원래 형제 들이라고 했는데요. 룰로 보였나요? 아, 들이에요? 예. 그럼 점 찍고 S를 쳐야죠. 아, 점 찍고 S를 하면 된다고요? 의의가 되죠, 그러면.
아, 형제 어이가 되지 둘. 왜 여자 형제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이상인데 걔들이 어디 가고 있으니까. 점을 지워야죠. 점을 지울까? 그리고 R를 바꿔야죠. 이거 R를 바꾼다고? 왜 R를 바꿔야 되지? 왜 R? Your sister는 암만 길어봤을 때 day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R이니까 R로 바뀐 거예요. 너의 여자 형제들이 어디 가는지 묻는 건 그들이 어디 가는지 묻는 거고 Where are they going? 하고 똑같은 규칙으로 문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예쁠. 똑똑한데? 계속해서? He is going to the bank by car.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차 나 무엇 그랬더니 차를 타고 이럽니까? 어떤 그랬더니 차를 타고 이럽니까? 어떻게 그랬더니 차를 타고 이럽니까? 어떻게 언니 차를 타고 왔어? 그래 이건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예.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ere is he going? Where is he going? 하고 끝내면 돼? To the bank. 아, to the biker. Sorry. Okay. 그래서 읽고 뜻. Where is he going by car? Where is he going by car? 뜻은? 그는 무엇을? 아, where가 언제부터 무엇이었고 Sorry. No, where. He, 아니, 그는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니? 그의 차를 타고. 그의 차는 없는데. 아니, 차를 타고. 그럼 차 타고 어디 가고 있어? 라는 표현이죠? 네.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얘는 놔두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is he going? 하고 끝내면 돼? To the bank. 그렇지. To the bank. 그럼 읽고 뜻. How is he going to the bank? 그의 뜻은? 그는 어떻게 가는 중이니 은행으로.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은행에 어떻게 가고 있니? How is he going to the bank? 오케이. 그는 차 타고 어디 가고 있니? Where is he going by car? 오케이. 그래서 그는 어떻게 은행 가고 있니? How is he going to the bank? Very good. 그는 차 타고 어디 가고 있니? Where is he going by car?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He is going to the bank by car. Very good. 빠르고 He is going to the drugstore by car.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많이 배웠어요. 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나 버스를